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피카츄! 108번이라고 하면 그래, 메루미로군. 메루미의 특징은 역시 기다란 혀. 혀의 길이는 자기 키의 두 배, 2.5m나 된다고 하던걸. 하지만 평소엔 입안에 꼭꼭 넣고 다닌다. 숲속에서 가만히 있다가 먹이가 가까이 오면 갑자기 혀를 쑥 내밀어서 먹이를 잡아먹곤 하지. 평소엔 느리기로 소문난 메루미지만 이때만은 날샌돌이 포니타보다 빠를걸. 먹보의 게으름뱅이, 메루미처럼 되면 안 되겠지? 난 먹을 게 아니야! 목욕해야겠다. 그럼 오늘의 한마디, 메루미 혀를 자유자재로. 정말 길다.